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목소리 크게 얼굴 심어놓지 마시고. 엎었어요? 네. 그지? 네. 내가 이거 뽑는 거 보니까 화도 나고, 응? 엎었다 그래? 왜 자꾸 욕이 나와? 아버지하고 친엄마하고 같이 엎었어요. 엎었지? 네. 응? 괘씸하다고 그래, 지금. 괘씸하고 아주 잡것들을 아주 죽이고 싶다는 소리 나와. 어?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 노하고 장군에서, 신장 장군에서 지금 화가 났어. 어? 아주 돈은 돈대로 다 빨아먹고, 어? 아주, 어? 갖춰주지도 않고 그냥 엎었다고 그래. 어? 내쳤다고 그런 소리 나와. 고생 많이 했네? 응? 아, 천불나 죽겠네. 천불나고 열불이고 이게 열불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화가 나서. 죄송합니다. 어? 세상에 어쩌면 제자를 갖다가 제자를 삼았으면 제자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해주지 이 지랄 해놓고서는 그렇게 났다고 그래. 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잘못됐어요. 네. 왜 그러냐면 본인 씨가 세거든. 본인 씨가. 그러니까 어? 돈도 안 주고 제가 돈도 안 주고 하니까 돈을 벌어서 애동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부처님 앞에서 쌓아놨거든요. 근데 돈을 계속 갖고 가서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제가 부처님 뒤통수를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넣어놨어요. 돈을 넣어놨더니 이제 돈 안 준다고, 돈 관리 내가 할 건데 왜 안 주냐고 하면서 신장세를 얻고 다. 대신 할머니가, 네. 본인 대신 할머니가 배락 대신이거든? 네. 배락 대신 할머니가 화가 무지하게 난 거야. 응? 세상에, 어? 두 번 엎었어? 네, 두 번이요. 응. 두 번이냐 세 번이냐 그래? 네, 두 번이요. 응. 이렇게 화가 날 수가 없어. 처음에 공수 받을 때요, 세 번째 가서는 네가 진정한 신을 만날 거라고 두 번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응. 인간을 잘못 만나서 본인은. 네. 인간을 잘못 만나서 어 그렇게 됐다고 그래 지금. 어? 인간을 잘못 잘했으면 억제기에 지금 잘 불리실 텐데. 네. 인간을 잘못 만나고. 욕해도 되나? 예. 아버지도 어땠고. 어? 참, 나도 신선생이지만, 어? 예. 진짜 못됐다. 예. 어, 여기서 말은 못하겠고, 그냥 못됐다고만 해보려면할게. 예. 그렇다고 본인이 못 불리냐? 불려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잖아. 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자들 주저앉을 수가 없다. 할머니 지금 올해 몰라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이는 것만. 네. 올해 지금 한번 신장수에서 본인 신장 천신의 신장에서 어 할아버지가 두고 들어와. 네. 어 신장 장군이여 신장 대감이여 어 네. 신장이여 그죠 오방 신장 팔락 신장이야. 네. 다 들어와 지금. 다 들어와서 이렇게 아주 내가 첫 번에 내가 이렇게 오반기 뽑았을 때는 신이란 뜻이야. 예. 본인이. 예. 근데 신선생만 잘 만나면 괜찮다고 그래. 예. 본인이 우뚝 설 수가 있어. 어? 예. 우뚝 설 수가 있는데 지금 주저앉는 게 너무너무 지금 저게. 근데 대신 할머니가 다시 끌어올린다는 뜻이야. 예. 대신 할머니가 알지 본인. 어? 예. 벼락 대신 할머니야. 예. 욕심 많고 진짜 엄청 저가신 분이야. 예. 아주 동자도 아주 연금해. 응? 예. 연금하고 어? 찍으면 딱딱딱 나와. 점사가. 네. 어? 누구 못 자는, 응? 할머니야, 동자야. 어? 욕심 많고.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눌러놨으니, 받아야지. 받으란 소리 나온다, 다시. 다시 자리 잡아서, 다시 하라는 소리가 나온다. 어? 본인, 아무것도 못해, 지금.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막혀 있어서 못돼. 이 길 가야지만, 어? 이 길 가야지만 돼. 지금 막혀서 아무것도 못해. 방울부채를 양쪽에 왜 잡는 줄 알아? 응? 본인 지금 뭐 할 수가 있어? 아니, 아무것도 못하지. 본인 팔자가 무당이기 때문에 그래. 무당이기 때문에. 양손에 손 있어 없어? 양쪽에 이렇게 잡으면 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네. 무당 해모라는 뜻이야. 무당이 손 없잖아. 네. 이 다른 일을 못해. 네. 본인도 마찬가지야. 어? 딴 거를 못한다는 뜻이야. 동서남북 사방으로 신명에서 다 막아놨다는 뜻이야. 네. 어? 네. 이거 해먹으라고. 흔들라고. 어? 그런데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 답답하고
첨불라고 지금 화가 나 죽겠어. 저도 죽겠어요. 제대로 신 선생만 잘 잡아서 어? 가. 가시 얼령.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 어? 또 엄마 아프신 것도 다 그래서 그린 이유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더 아프시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엄마가 늦간신경통 쪽으로 계속 그 호소를 하시면서 막 아프시다 하세요. 신에서 쳤잖아. 그 엄마를. 응. 신에서 치고 성문에서 쳤잖아. 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승사자가 좀 안 떨어져 있고 신에서 치고 어? 신의 발전에 조성 발전에 아주 성문 발전까지 다 있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이모의 꼴이지. 엄마가 지금 그렇게 아프지. 꿈으로 일러줬을 텐데? 꿈 못 받으셨어? 어? 누가 가장조리 안 해? 가장조리 안 하시냐고. 잊어버렸어, 꿈? 하긴 꿈을 꿔도 잊어버릴 거야. 네, 꿈을 못 꿔요. 응, 꿈을 꿔도 잊어버려. 네. 아침 일어나면 모른다는 뜻이야. 네, 응. 잊어버려. 이렇게 이 상태에서 계속 이 상태 나가잖아? 예. 엄마 위험해. 엄마요? 응. 빈말 아니야? 저도 그 생각은 들고 있어요. 응, 빈말 아니야. 얼른 가. 응? 좋은 선생 만나, 나쁜 선생들만 있는 거 아니야. 좋은 선생도 있어. 예. 응? 예. 자꾸 눈물 날라고 그랜다. 할머니가 자꾸 눈물 날라고 그래. 눈물, 자꾸 불쌍하다고, 우리 애기 불쌍하다고 그래. 응? 나쁜 선생도 있지만, 좋은 선생도 있어. 응? 좋은 선생도 있으니까 얼렁얼렁 준비해서 가셔. 이대로 놔두면 엄마 위험해. 응? 본인 엄마까지 가버리면 본인 못 살아. 그지? 그럼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손 써. 무슨 띠야? 소띠요. 서른 손띠, 마흔 손띠. 지금 마흔 손띠요. 마흔 손띠? 네. 마흔 일곱? 네. 딱 맞아 떨어지네. 성수원까지 다, 제자 성수원까지 다 들어왔네. 지금요? 응. 뭐 엄마가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다른 이제 집을 아는 이모랑 가셨나봐요. 근데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고 뭐 엄마가 불려먹어야 된다고 막 그런 말도 했었어? 딸 데리고 오라고 하고 거기서 생일이 며칠이야? 8월 8일, 음력 7월 10일이요. 7월? 10일. 10일? 10. 딱 무당이라고 나와있어. 본인 무당이라고 나와있다고. 네. 성이 뭐야? 박씨요. 그래요? 박씨 가중은 어떤 가중이냐 그래? 엄마는? 저기 엄마는? 김씨요. 김씨? 이거 봐. 외가부리 친가부리야. 네. 어? 외가부리 친가부리에서 차고 들어왔잖아 지금. 어? 박씨 가중에 그저 4대부리냐 4다부리 할머니 부사할머니요 3대부리 할머니는 대신할머니라고 그랬어. 5대부리 할머니는 그저 대신장수에서 장군 천신장군에서 내려오고 아주 오박신장에서는 산신할아버지 아주 3대부리고 예. 응? 알지 본인? 예, 그렇게 뚜렷하고 지금 들어왔어. 어? 뚜렷하고 들어왔는데 어?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칠 수밖에 없지. 응? 니가 얼렁얼렁 이 길을 가야지 엄마. 그래도 그만해. 괜찮다고 보라. 지금 본인이 지금 동서남북 막힌 거는 신에서 막힌 거야. 이 길 빨리 가라고. 본인 소띠잖아. 마흔일곱에 소띠라도 성수 대성수가 들어와 있단 말이야. 열두 대신 대성수가 들어와 있어. 대신 할머니가 열두 대신 성수 할머니 뭔지 알지? 이게 성수 할머니야. 어? 열두 대신 할머니가 어? 앞장을 쓰고 대신 할머니랑 다 몰고 들어온다 그래. 예. 본인 넉 대신 할머니도 들어와 있어. 조상도 너미 조상도 뽑는다는 뜻이야. 예. 응? 그 할머니랑 다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앞장서 얼른 가자 그래. 어? 본인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야. 얼른 가야 돼. 어? 그거를 이 길 신의 길 가면 동서남북 문 열어서 어? 남부럽지 않게 벌 거야. 어? 선생만 잘 만나서 가라 그런다. 어? 그러면 제가 가리굿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시 신을 받아요? 다시 받아야지. 다시 받아야 돼요. 제일 처음부터 잘못됐어 본인은. 예. 어? 제일 처음부터 선생님이 욕심만 부렸죠. 잘못됐다는 소리야. 하나같이 본인 내에서는 원신명도 있지만 신엄마가 잡신도 못 떼줬어. 예. 어? 그 잡신도 그냥 몸에 있어. 어쨌든. 네. 어쨌든 본인이 화가 나고 그냥 확 엎고 싶을 때가 네. 한두 번이 아니야. 그
근데 잡신이 또 조정을 하는 것도 있어. 본인이 시달리고 아플 때는 잡신이 막 괴롭힌다는 뜻이야. 응? 남자 하나가 또 붙어 있어. 남자도 붙어 있고 여자도 붙어 있고. 원래 어인 신명이 들어올 때는 잡신도 자중을 해. 자중도 막 들어와요. 그거를 띄워줘야 돼 신엄마가. 근데 지금 그 신엄마가 돈만 욕심만 챙겼지 그걸 다 못 잡아줬어. 어인 신명도 못 잡아줬다는 뜻이야. 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환란을 겪는 거야. 집안이 아주 쑥대밭을 돼버렸다고 그래. 네, 지금 쑥대밭이 됐어. 쑥대밭이 됐어, 지금. 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작하면 본인 머리 아파, 지금. 예. 어? 죽겠어, 아주. 짜증만 나고. 계속 진통제 먹어야 되고. 빨리빨리 급해, 본인은. 빨리빨리 날 잡아서 빨리빨리 이걸 가야 돼.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은 그때도. 저는 신굿을 하면요, 기분. 법당 어느 정도 대충 해주고, 법당 어느 정도 해주고, 대충 해, 어느 정도 본인 신명 맞춰서 해주고, 해주고, 3천이야. 헬레면 지대로 똑부러지게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아예 시작도 해주도 말어. 뭔 말인지 알죠? 저는, 이 신명을 이렇게 갖고 누워 져가는데 장난치는 거 딱 질싸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스스로 말문 터져서 나는 이렇게 하지만 애초에 제자들 똑바로 지지 않으면 좋아. 할 생각하지 말라고. 이 길이 어떻게 보면 쉬우면 쉬지만 되게 굉장히 힘든 일이야. 알죠? 고력도 많이 갖고 해야 되고 이 그러나 앞만 보고 가면 신명 앞만 보고 가면 1등 하는 제자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요새 제자들 지대로 못 쳐보더라고. 응? 근데 본인은 내 발등이 불 떨어졌어. 그지? 네. 내 발등이 불 떨어져서 진짜 앞만 보고 가야 돼. 잘못하면 엄마 몸으로 치고 본인도 몸으로 좀 쳤어. 예, 수술했어요. 어, 네. 쳤어. 네. 좀. 심는 일도 못 해. 오로지 무당밖에 못 한다는 뜻이야. 응? 빨리빨리 급하다 그래 지금 얼른 날 잡아서 가. 엄마 살아있을 때 잘하셔. 응? 그만한 엄마 살아있으니까 저게 그래도 본인이 엄마의 심으로 살아. 응? 울고 울고 매달릴 때는 엄마 붙잡고 매달린다 그랬다. 응? 본인 엄마 없이는 못 살아. 그만한 의지하는 게 지금 엄마 끈 앞으로 좀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지? 네. 본인 죽고 싶은 마음 불뚝 같아. 네, 지금 못 가셨어요. 어. 생 목숨 끊으려고 윗번도 도저히 시도를 했다가 엄마 때문에 못한 거야. 자꾸 막 몰라. 지금 눈물 날라 그래. 응? 불쌍하다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응? 가자. 아가, 아가, 가자 그런다. 응? 본인 내가 살려주마. 가자 그런다. 답은 그거야. 본인이 무당이 돼서 얼른 가는 게 답이 그거야. 응? 얼른 가서 그러면 본인이 아주 억세게 잘 불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다. 응? 엄마 뭐 궁금한 거 없어? 아 우리 아들이 45인데 45이요? 네. 여태 장가를 안 가고 있어요. 토끼띠 여복 네. 없어? 이것도 신의 환란이야. 응? 생일은? 7월 11일. 7월? 11일. 똑같아? 아니요. 7월 6월 3일이요. 6월 3일이요? 6월 3일. 음력. 음력 6월 3일. 이것도 절에 가서 머리 박박 하고 절에 들어가야 돼. 정생도요? 본인의 지적하고 얘의 지치고 지금 양쪽으로 치잖아. 응? 여복도 없어. 여복도 없고 돈복도 없어. 부지런히 언니가 돈 벌어서 도와줘야 돼. 그만아 그래도 착하다. 응? 착해서 그래도 어떻게 하라. 내년에 인연법 있어. 내년에요? 응.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있긴 한데요. 별벌이 없어. 지가 싫다 그래요. 아마 돈이 많아서 싫다 그러고 일본에 가 있거든요. 이 동생이? 예. 어차피 이 팔자가
여기 한국에 살면 예. 힘들어. 근데 지금 같이 사는 여자가 몇 살이야? 같이 사는 여자가 50? 그 봐, 나이 많잖아 예. 지금. 나이 많으니까 동생이 당연히 싫다 그랬지. 50이면 개띠야. 달달달 볼까 동생을. 예, 좀 그런 면이 있다. 그러니까 동생이 질려서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안 놔줘. 예, 안 놔줘요. 지는 돈 있다고 달달달 볼까. 예. 안 놔줘. 돈도 안 주면서. 예. 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댕겨. 그게 동생을 꼬짝도 못하게 그냥 꽉 잡고만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좋아하고 오로지 누구 말대로 오로지 그것만 하려고 그래 여자가. 늙어가지고. 엄청 여자가 밝혀. 그래서 그래. 동기가 동생이 짜증이 나는 거야. 동생이 돈 좀 주면 엄마 좀 도와주고 싶고 동생도 누나도 도와주고 싶거든. 예. 근데 그래지를 못하니까 성질 나는 거야. 또. 예. 예. 응? 예. 도와주고 싶어 지금. 너 장가는 못 가겠죠? 힘들어. 혼자 살아야 될 판이. 여자가 안 떨어진다니까. 아, 이 여자가 지금 있는 여자가. 그거 한 1년만 살아보고 자기가 나이가 만약에 50이 되면 결혼을 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혼을 할 수는 있지. 근데 네.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 그러니까 돈 먹으면 모를까? 안 놔, 지금 상태에서는. 아. 안 놔. 안 놔. 안 놔. 돈이나 펑펑 져가면서 좀 있으면 괜찮은데 돈도 안 주면서 이렇게 갈고대고 아주 사람을 다 못 가. 네. 못 살 것 같아. 아주.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 지금.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 지금 자기는 막말따에서 돈 벌어서 지금 엄마도 도와주고 싶고 누나도 싶고 집을 도와주고 싶어. 네.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기 가슴이 너무 메이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 돈에 좀 집을 좀 뭐 어떻게 좀 해주려면 기가 막히게 또 알아 이 여자가. 그래서 더한 거야. 근데 동생이 문제가 아니야. 제가 문제예요? 응. 근데 아버지를 49제를 못 해드렸거든요. 근데 아버지 풀어줘야지. 그거 아버지 길 닦아줘야지. 저승 가게 해드려야 되죠. 그럼. 그거는 얼마나 들어요, 돈이? 일단, 길 닦아주는 거? 예, 일단 그건 먼저라도 해야지.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길 닦아주는 거는 들어가요. 집이요? 황사까지 시키는데. 길 닦아주고 환생까지 시키는데. 환생까지. 본인이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원래 환생 우리는 환생까지 하는 거를 딱 보여줘요. 쌀이 있죠? 네. 쌀을 아버지 살아있는 모습 딱 만들어. 만들어서 거기서 뭘로 환생했나 딱 나와요. 새, 사람, 긴 짐승 다 나와 거기. 아. 뭘로 환생하는 거가 다 나와. 아, 그래가지고 그 쌀에 이렇게 발짝 찍힌 거는 새. 새 발자국이. 한이 맺혀 많이 한이 많아 아버지가. 예, 지금 저 때문에도 걱정돼서 못 가시고. 못 가시고 있어. 뱅뱅뱅 돌아. 근데 아버지 저승사자를 떼줘야 돼. 아직 붙어 있어요? 아직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저승사자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 엄마 데려가려고 붙어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엄마 이유 없이 그렇게 아프시더라고요. 얼른 뛰셔야 돼. 아버지를 얼른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 엄마 괜찮아. 아버지 먼저를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될 거야. 예, 아버지 먼저 떼어줘야 돼. 응, 떼어줘야 돼. 절차가 그렇게 가. 그래야지만 본인이 지대로 아마 저거 할 거야. 신을 예. 받을 거야. 더 물어볼 건 없어? 없어. 있으니까
뭐 그렇지. 자식이나 오이가하고 둘인데 엄마는 뭐 제일 고민이 딸내미지 뭘. 예. 그죠? 예. 딸내미야. 제대로 신을 받아서 제대로 가.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한다라면 본인이 저금대로 지대로 풀릴 테니까. 응? 걱정하지 마셔. 내가 도와달라면 도와줄 것이고, 응? 지대로 저가면 나만 매달리고 쫓아온다라면 왔다 갔다 내놔도 기죽 안 줄게. 잘 불리게 해줄게. 응? 그 대신 나는 빡세. 기도 같은 게 빡세다고. 난 일도 많아서 빡세 좀. 각오하고 들어와야 될 거야. 응? 일을 많을 때는 한 달에 일을 많을 때는 20개씩 해야 되니까 빡세야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좀 엄해요. 응? 나는 가르치는 게 많아. 엄해. 엄하게 생기셨어요. 일청에 들어가는 때는 무서워요 저는. 일을 편사실 때는 부드러운데 일청에 딱 들어가면 무서워요 저는. 그렇다고 막 야단치지는 않아 무게포로. 딱딱 알려주면 그대로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신의 분부 받아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왔다 갔다 내놔도 빠지진 않지. 더듬마도 말고 내 밑에서 딱 3년만 배우세요. 3년만? 그러면 본인 대마신 될 거야. 딱 3년만. 그러면 아마 그 친구한 거 아깝다고 그랬지 않을 거예요. 아마 본인이 안 간다 소리 나와. 우리 제자들 있잖아요. 인천에 있지만 안 간다 소리 나. 근데 난 3년 딱 그래서 더 이상 안 키워요. 너도 살아야지. 근데 내 밑에 있는 게 더 편하니까. 지들이 돈 부를 때 있고 못 부를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 밑에 있으니까 더 많이 벌거든. 안 떨어지려고 그랬지. 엄마랑 상의를 해보고요. 돈 마련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올해 넘기기 전에 받는 걸로 돈 좀 융통 좀 해보고 그리고 아버지 그거 풀어주는 거 그것도 일단 필요하니까 제가 돈 좀 마련을 해가지고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그러셔. 어려운 거 있으면 전화하셔. 예. 응? 걱정하지 말고 이 길 가는 데는 걱정하지 마셔. 내가 모든 걸 다 전수해 줄게. 예. 응? 똑부러지게 전수해서 다 해놓을 테니까 그 대신 빡세다는 것만 생각하셔. 예. 저는 지금도 눈 뜨면 기도해요. 지금 계룡 저기 봐 선조 계룡산에서 지금 7일 기도하고 와서 지금 천식 기도 떠올랐잖아. 나는 내 기도토가 여기 있어요. 옥상에 난 딱 기도 천식 기도가 딱 있어요. 나는 천신의 제자라서. 예. 천식기도 하고 어떤 기도 하고 이래요 저는. 예. 지금도 기도 많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너무 며칠 꿀리지 않는 거야. 예. 응? 그렇게 빡세게 해요. 이 길 간 지도 20년 넘었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내가 이 길 가는데 거의 24년 됐거든요. 예. 근데도 지금도 그러니까 누가 지금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였지 아마 저기를 하면 후회는 안 하실 거야. 네, 알겠어요. 알았죠? 예. 글쩍해서 전화 주셔. 예, 감사합니다. 네, 상의할 거 좀 전화 주시고요. 네. 네. 조심하세요. 예. 용우님.